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 저 멀리 불빛들이 어른거리나 싶더니 곧이어 가파니로 동해바다의 신선함을 가득 쌓아올린 고깃비들이 앞다퉈 항구로 돌아옵니다. 미처 순돌리새도 없이 밀려드는 이 생선. 맞습니다. 겨울철 동해안 대표 별미 도루묵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지금부터가 바로 도루묵철인데요. 겨울의 초입 풍어 소식을 안고 돌아온 도루묵 맞으러 속초항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뒷뺨을 스치면 또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기다린 친구들 도루묵과 양미리입니다. 이맘때 이렇게 부둣가를 걷다 보면요. 이 도루묵과 양미리가 구워지는 그 고소한 향 그리고 그 소리 막 타닥타닥 소리 이게 발걸음을 또 돌리게 하거든요. 오늘 제가 속초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아 벌써 군침 넘어간다. 재밌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올해도 어김없이 속초 아이도루묵 축제가 열렸습니다. 맛축제답게 먹거리 장터가 축제의 중심이자 하이라이트인데요. 속초 아이도루묵 축제는 어민들이 직접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가격은 낮추고 신선함을 높였습니다. 덕분에 부스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 전국 식도락 여행객들이 아이도루묵을 찾아 여기 속초에 다 모였나 봅니다. 먼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를 맞아 알을 낳기 위해 동해바다로 돌아온 도루묵. 살이 두툼하게 차오르고 기름기가 돌아 이때 잡힌 도루묵을 최고로 친다는데요. 야,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야,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야, 역시 요거거든요. 여기 구워, 그렇지요, 바로 구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야, 싱싱하니까 뭐.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 죽은 건데 응? 눈을 떴다 감았다 한다고요? 아, 얘네들은 알아서 자동으로 죽었어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야, 다 해요. 재밌다, 재밌다. 예, 드셔보세요. 역시 도루묵 알축제, 알도루묵 축제 갑니다. 속초로 놀러오세요, 여러분. 도루묵 축제입니다. 사장님, 그럼 마지막에 해줘야 돼요, 마지막에. 네. 그러면은 네네. 여기 와서 이 도루묵과 네. 양미리를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백색까지 사는 거죠. 아. 네? 영양제, 영양이 듬뿍듬뿍. 이거 먹으면 백색까지 살 수 있다? 그럼요. 도루묵 못 드시고 양미리 못 드셔서 일찍 그렇죠. 돌아갔다는 설이 있어요. 못 들어보셨죠? 아, 그거는 우리 사장님의 개인적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와는 아무 상관이 예, 없습니다. 예. 야, 근데 지금 엄청 많네요, 사람이. 네, 엄청 많은데 저희 집까지 손님이 없으니 들어와 주세요. 많이 드리겠습니다. 야, 들어와 주세요. 자, 오세요, 오세요. 제가 보증합니다. 오세요, 오세요, 네, 오세요. 들어와 보세요. 맛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먹어야지 제일 맛있는지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양미리는 예 불만 닿아도 뭐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연하고 부드럽고요. 아, 소금 간을 살살살 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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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치면은 잡힐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도루묵은 알 도루묵이 최고지요. 알이 들어가 있어야지 빵빵하니 그래야 맛있죠. 그래서 네, 이 축제 예. 이름도 그냥 도루묵 네, 축제가 그렇죠. 아니라 알 도루묵. 입안에 톡톡 터지는 알 도루묵. 기억해 주세요. 알도록. 여러분 오시면 우리 네. 사장님을 꼭 찾아주세요. 아, 네. 일단 말씀 너무 재밌게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구워주시니까 네, 네. 믿음이 갑니다. 네. 도루묵 축제 화이팅입니다, 사장님. 네, 화이팅! 싱싱하고 맛있는 도루묵 드시러 놀러 오세요. 속초입니다. 알로 가득 찬 암도루묵은 겨울철 별미 중에 별미.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이 맛에 한번 빠지면 1년 내내 도루묵알이 간다죠. 화투불 위에서 노릇노릇 익어 가는 도루묵. 냄새는 물론 맛있는 소리까지 더해져 입맛을 돋굽니다. 눈앞엔 제철 별미가 익어가고 등 뒤로는 설악산과 청초호가 펼쳐진 이곳. 속초 아이도루묵 축제를 놓쳐선 안 되는 이유. 이 정도면 충분하죠? 예, 먹는 즐거움, 또 보는 즐거움. 예, 또 가족끼리 소통도 하고 또 여행하면서 또 볼거리 찾아가면서 맛있게 먹고 이게 마지막 그 가을 이거 지금 가을 날씨 돼 보니까 이 가을 그러니까 제대로 즐기고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날이 추워지면 서민들의 밥상에 자주 오르내리던 도루묵. 도루묵으로 차려낸 그 따끈한 한끼가 그리워 축제장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그 맛이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아, 제가 일단 밥 먹기 전에 우리 어머님들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이 이거 도로묵 축제에 맞춰서 지금 미국에 사시는데 3박 4일 왔어요. 3박 4일? 3박 4일 오셨대요. 미국에서 이거 드시려고. 진짜로 미국에서 이거 드시려고 오셨대요. 네. 미국 어디 계시는데? 캘리포니아. 아우, 발음이 일단 미국에서 사시는 게 정확하네. LA. 야, LA. 매년 이렇게 오세요? 매년 와요. 근데 도로묵 축제는 두 번째예요, 요번이요. 한 7년 전에 한번 우연히 발견했다가. 근데 이 도로묵 철에는 꼭 가요. 무조건 미국에서? 저 어려서 엄마가 아버지 기다리면서 밖에서 추운 데서 연탄불에서 이 도루묵 알을 익히느라고 고생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요. 꼭 이렇게 연탄불에 군 것만 먹어요. 어떠세요? 또 1년 만에 드셔보시니까. 아, 좋죠. 좋아요. 네. 영어로 짧게 한마디 표현하신다면 한번 드셔보시고. I love it. I love this 도루묵. 우리 남편 되시는 네. 아버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어머님이 좋아하시면은 아, 겨울마다 이렇게 들어오신다. 처음에는 이 맛을 몰랐어요. 그래도 매년 오다 보니까 이 사람 미쳤나. 이것 때문에 1년 내내 소리를 질러요. 가자고. 한국 가자고. 예. 그래서 1년에 이것 때문에 서너 번씩 와요. 이 사람. 야, 대단하시네. 아버님 안 드시고 왜 사진만 찍으시던데? 이 사람 이거 도루묵을 너무 좋아하니까 찍어주고 싶어서. 예. 행복해하는 모습을. 네네네. 미국 가면 또 사진 보면서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또 하시대요. 아니 요번에 일이 바빠서 도저히 못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도루묵을 좀 먹지 말자. 할 수 없다. 근데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야. 얘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이거는 도루묵은 맛보다는요. 저 어려서 한국의 추억이에요. 저한테는요. 아, 그렇죠. 엄마 아버지. 어려서의 추억. 근데 이게 어떤 모임이세요? 우리 중학교. 중학교 동창. 2학년 때 학교예요. 여고. 그럼 최고로 재밌는 모임이잖아요. 대표적 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민을 갔어요.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친구로 매년 거의 뭐 매년 만나요. 어떠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속초에서 도루묵 드시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죠. 이 행복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 중학교 때 지금 몇십 년 찍인데. 아,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우리 귀걸이가 이렇게 똑같이 아, 동창 귀걸이구나. 우리 친구가. 네. 그래서 미국에서 사왔어. 미국에서. 이야, 이쁘다 이쁘다. 반지도. 아, 반지도. 아니, 우리 아버님 귀라도 하나 떨어주시지. 너무 소외되잖아.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우정. 거기에 도루묵도 한몫한 것 같죠? 어릴 때 추억이 생각나서 엄마가 연탄불에다 구워주는 그 맛. 오도독 오도독 하는 맛. 그 추억이 너무 그리워서 왔습니다. 어머님 어떠세요? 또 오랜만에 친구분들이 드시니까. 그 뭐죠? 우리 톡톡 터지는 새콤한 거 있죠? 그거보다 100배는 맛있어요. I love you. 고춧가루 팍팍 풀어넣고 칼칼하게 끓여낸 도루묵찌개를 맛볼 차례입니다. 추운 겨울철 이만한 국물 요리가 없겠죠? 자, 이게 도루묵도 요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조림도 있고 이렇게 바로 구워주는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루묵찌개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 와, 알. 요 알이 저를 사로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 하다가 이게 겨울 바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겨울 별미고요. 이게 겨울 맛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거예요, 도루묵. 야, 사장님, 저희 어머니도 요리를 정말 잘하시지만, 네. 야,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이거 어떻게 끓여야지 이렇게 맛있게 끓일 수 있는 거예요? 요 맛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맛이에요? 손맛. 어머니 손맛. 역시 사장님이 잘한다. 네. 그래도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그냥 워낙 싱싱해서 그런 건가? 그렇죠. 아. 워낙 싱싱한 동해바다에서 갓 잡아온 도루묵과 시원함을 우려내주는 무. 아,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갖가지. 양념. 사랑. 아. 정성. 야, 잘한다. 네. 사장님 잘한다.
잘한다. 네.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면 맛있는 그렇죠. 거구나. 그럼요. 그럼 이 도루묵을 이런 네. 찌개 말고 구이 말고 네. 또 뭐 요리가 있을까요? 다른 요리? 이제 조림으로 해 드실 수도 있는데 이제 물을 납작하게 까시고 도루묵을 올려놓고 이제 가진 양념을 해서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조리면 또 그것도 일품이에요. 아, 네. 제가 지금 두 마리를 먹었는데 저는 네네. 살보다 알이 더 맛있더라고요. 그럼요.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식감도 있고. 네. 네. 아,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바다를 다 드신 거예요. 잘한다. 아, 우리 사장님 잘한다. 네, 풍미가 대단하죠. 아,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최고. 맛있게 드셔주세요. 여기까지 보고 이번 주 도루묵 요리 꼭 한번 맛봐야지 결심했다면 속초 알도루묵 축제장을 추천합니다. 어민들 기살리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가 지금 8회째거든요. 이제 도루묵 축제 8회째인데 여기는 이제 양미리 하고 도루묵이 하고 저희들이 갓 잡은 도루묵이를 갖다가 고소 드리기 때문에 찌개도 해드리고 그래서 이 냉동이 아니고 자연산이기 때문에 맛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와 잡숴 보면 아마 후회는 안 할 겁니다. 속초로 많이 놀러 오셔 갖고 어민들 좀 많은 이익이 갈끔 국민 여러분들이 이 도루묵 축제 열흘 동안에 좀 행사에 많이 참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많은 생선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요즘 다행히 도루묵은 올해도 풍년입니다. 어획량이 줄어들어 웃을 일 없던 어민들에게 모처럼 환한 웃음을 안겨준 귀한 손님 도루묵. 덕분에 서민들 밥상도 겨울에 풍성하겠죠? 아이도루묵 축제장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총우돈 전체가 시끌시끌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 축제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 우리 어민들이 애쓴 흔적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 겨울 뭔가 색다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 속초 아이도루묵 축제장이 있습니다. 맛에 반하고 추억에 취하고 겨울바다의 낭만까지 즐길 수 있는 속초 아이도루묵 축제장. 이보다 특별한 여행지가 또 있을까요? 겨울은 길지만 아이도루묵 축제는 딱 이번 주까지만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